보여주지. 내가 겐지가 먼저 보여주지. 안녕하세요. 겐지가 뭔지 보여주려고 저 높은 5400점대에서 내려왔습니다. 보자가 좀 작아요. 라인 있잖아요, 제 지금. 아, 라인이란 거지? 트롤 하지 마요는 뭐야? 겐지 하니까 사람들이 뭐 힘에... 트롤 하지 마요 그래. 하, 어이없네 이거. 내 겐지가 뭔지 보여드릴게요, 님들. 하, 나 진짜 어이없네, 내 겐지. 파이팅. 승률은 그저 숫자일 뿐이고 겐지가 뭔지에 대해서 오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. 오늘 아 진짜 운 좋은 줄 아세요. 자 여기서 아 간단하죠. 야 간단합니다. 승률은 그저 숫자라고 했죠. 자 이렇게 상대를 흔들어 놉니다. 마치 내 뱃살처럼 상대를 흔들어 버리는 이 강력한 겐지 보이십니까? 자 상대 자리를 타타 그 다음에 뒤로 와서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힙팩을 먹은 겐지 형 몇이야? 93퍼 알았다. 겐지 그는 반도체. 무시하지 마. 다이베. 왼쪽 피해, 왼쪽 피해. 워크. 워크 있어요 형님. 왼쪽에. 아니 왜 여기 있어? 어 이겼어. 노린 거죠. 상대 리퍼 궁을 한번 죽어준 거죠. 이런 겐지. 굉장히 모습 또 보여주시네요. 손 죄송 이미터잖아. 저 개못함. 저는 쓰레기입니다. 저는 음식물입니다. 제발 제대로 왔는데 받았어요. 저는 쓰레기입니다. 그렇게 생각하는데 미안하다잖아. 네 감사합니다. 너무하네. 야 나는 겐지 상대 힐러만 자르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요. 나는 자꾸 내가 핑계를 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 뭐냐 일로 그 무엇이다냐 겐지로 상대 힐러를 자르는 스타일이라서 그렇지 딜을 넣는 스타일 아닙니다. 내가 자꾸 핑계 대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. 깝치지 말라고 친구. 엔더 빼야겠다. 나대면 안 되는데. 맞지만 나대지 않으면 기전이 아니라고. 오케이. 아 잘하잖아 김장은. 이 정도면 나대도 되는 거 아니야? 아 솔직히 이 정도면 나대도 되잖아. 메달이 은이네. 그럼 나대면 안 되지. 뭐야 저기 저리. 야 쟤도 나대잖아. 나만 나대는 거 아닌데. 어, 나만 나대는 거 아닌데. 와 진짜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진짜 내가 어지러워가지고. 아 진짜 재밌겠다.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. 아 진짜 안 봐야지 나 그냥. 안 볼 거야. 페트라 좋았는데. 어 뭐야 나 메달이 없잖아. 어디 갔어? 뭐야? 모이카인가 이거? 모이카겠지 이거? 태어났다 성공했대요. 석양이 미친. 누가 장이 자주 누가 누가 맞아? 누가 터졌어? 어이 이게 다른 유튜버 군땡보님이 말하셨습니다. 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. 그 캐릭터를 이해하고 그 캐릭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캐릭터에 대한 수행을 임무를 수행하는 게 진짜라고 했습니다. 단순히 메달을 따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. 메달 두 개나 있어. 오버워치는 메달 게임이야. 메달이 중요해. 힐러 자르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하죠 제가. 뭐야 짜이죠? 이게 어떻게 했냐면 아 내가 딱 뭔가 트레이서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내가 딱 거기서 상대 트레이서가 보일 것 같은 느낌 딱 오는 거야.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내가 딱 아 뭐야 이리 와 이리 와
He's Genji. He's Genji. 어? 갈제펀치만 불 안 타고 있네? 아 그냥 그렇다고? 이러면 너무 찌질한가? 이러면 너무 찌질한가? 부탄당 이 정도로 하자. 다 나가자 이 나쁜 자식들 더럽게.